산골에도 가을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여기는 중산림 바로 밑이잖아요. 네. 공기가 다르죠. 금수산하고도. 네. 도시에서 탈출한 느낌이에요 지금. 마스크에서 탈출, 도시에서 와. 탈출. 막바지 단풍이 외지인을 반기는데요. 와, 우리 이영숙 쌤이 여기 이렇게 지리산자로 깃들어 사는 거나. 이분이 차 하시는 다행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7년 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두문불출입니다. 네. 여기서 뭐 염색도 하시고 차도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오늘 이제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거예요. 네. 지리산 자락에선 어떤 건강식이 나올까요?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그래서 속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이 좋지 않을까. 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는 부각. 이제 봄에 해놓은 부각. 감자를 네. 키워서 대부분 저 사찰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참죽이라고 해서 나무 순을 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얘는 우엉잎. 우엉잎. 네, 그다음에 산동백. 네. 그 네 가지를 해서 그런데요. 이거 꾹 눌러주면. 네, 오, 진짜 피어나네요. 이렇게 말라 있다가. 그렇죠. 스님이 감자는 그냥 썰어서 말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손질을? 일단은 얇게 썰어서 물에 담궈 놓으면 전분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걔를 살짝 데쳐요. 데친 다음에 물기를 빼서 말려요. 그런데 이걸 그늘에 말려야 되지, 방에 따뜻하게 말려야 되지. 네. 햇볕에 말리면 다 부서져요. 아. 네. 가죽은 이게 배가 있어가지고. 바삭바삭. 아우, 바삭바삭하네. 맛있다. 들고 있어. 나물이라고 하셨죠? 가죽. 참죽. 가죽. 저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참죽이라고 그러죠? 그럼 참죽을 이렇게 펴서 찹쌀풀에다 양념해서 네. 발라서 말리고. 아, 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걔도 소금에 살짝 절여야 돼요. 스님만의 부각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찹쌀을 생찹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가루 식혀야 돼요. 찹쌀 가루를 비닐에 담아서 네. 곁에다가 한 단을 놔두면 약간 누르스름하게 떠요. 그 뜬 찹쌀 가루를 가지고 얘를 풀국을 만들어야만이 이렇게 금방 일어나요. 1초. 진짜 1초 만에 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루. 고춧가루에다가 간장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두께가 있어요. 조금 더. 양념이 돼서 그런가 튀겨지는 냄새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소리가. 입이 심심한 겨울밤, 주전부리로도 좋을 것 같죠? 이번엔 농가 맛집의 색다른 김치. 애기들이 잘 먹는 걸 생각해보다가 단호박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풀물을 끓였어요. 네. 찹쌀풀로 식혔거든요. 보통 물김치는 배추랑 무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좀 치아가 근데... 안 좋은 분들도 좋아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단호박을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쪄서 먹네요. 네. 그 물김치에 네. 핵심적인 맛을 낼 수 있는 배. 배. 네. 배를 넣어서 같이 넣어서 갈면 돼요. 또 갈아야 되는군요. 네. 저도 망고 주스 한 잔 주세요. 색깔이 예쁘죠? 네. 핵심이 이제 처음에 네. 소금으로 그냥 간치는 게 아니라 소금물을 그 녹여서 소금물에다 절이는 게 중요해요. 아, 네. 그러면 소금물에다가 절이면 덜 짜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다른 네. 거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소금간만 하면 돼요. 오. 색깔 예쁘죠? 김치의 변신이 네. 단호박이 김치까지 변신시키고 있어. 네. 단순한 물김치가 네. 아니고 냉장고에서 10일 정도 익히면은 그 배가 삭아서 아주 톡 쏘는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
부드럽다. 부드럽구나. 4일째.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오! 폭사야? 아니요, 아직까지 아직 맛은 안 나는데 달콤하겠네. 네, 진짜 왜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네. 손자, 손녀들이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아삭 물김치입니다. 두부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두부를 그 발효시킨 쌀가루를 묻혀가지고 예, 구울 거거든요. 어, 보통 두부 그냥 썰어서 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 영양식으로. 그런지 정말 예. 단단해 보이네요. 예. 어, 해수두부예요? 예, 일부러 해수두부를 샀어요. 그럼 두부 간도 하나도 안 하고? 예. 아, 양념이 있으니까. 예. 여기 쌀가루에다가 네. 약간 간을 했어요. 튀기듯이. 네, 튀기듯이 넉넉하게 해서.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져 있어요. 표면이 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쌀가루 위주로. 쌀가루보다 약간 바삭거리면서 두부의 영양이 들어가 된대요. 기름에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맛을 잡아주는 게 소스예요. 100가지 산약초를 발효시킨 발효청. 네, 그걸로 해서 이거는 13년 된 거예요. 네, 직접 담근 그 감식초랑 다시마 식초랑 같이 그걸 했어요. 아, 그냥 일반 식초가 아니고. 네네. 제가 100가지를 한 숟가락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한약 냄새도 나면서 산한 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네, 많이 하셨죠.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양념으로 드세요. 오랜 전에 입맛을 만들고. 다실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요. 그렇죠. 들깻잎을 제가 아주 가늘게 채를 썰었어요. 이 효소를 이렇게 얹어서 드레싱처럼, 드레싱처럼 살짝 끼얹어주는 거예요? 살짝. 예. 무슨 크래커 같죠? 두부떡. 쌀가루가 있으니까 진짜 과자 같아요, 겉부분은. 깻잎이 또, 그 깻잎 한 장이 향을 좀. 맞아요. 이 백초랑 깻잎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네. 그리고 두부에 있는 그 단백질을 이 효소가 소화력을 도와줘서. 그리고 해수두부라서 그런지 좀 쫀득쫀득한 것도 예. 있는 것 같고요. 진짜 맛있다. 네. 반찬보다는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다네요. 구수한 청국장도 빼놓을 수 없는 겨울의 맛. 많은 분들이 국물 내는 것을 직접 보시고 싶어해서. 맞아요. 국물 많이 드시죠. 오래 네. 이렇게 숨는 게 아니고요. 먼지만 털어줘.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시마가요. 네. 분이 나잖아요. 네. 이거는 맛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씻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씻어서 넣는 게 아니라 바로 넣어야 돼요. 맹물에서 끓이실 때 7분. 네. 물이 끓으면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오늘 이제 청국장에는 네. 집에서 띄운 청국장, 그다음에 무가 들어가야 돼요. 무하고 배추. 금수한표 청국장이에요? 예, 금수한표 청국장. 그냥 청국장 끓이면 앞집, 옆집, 뒷집에서 다 알잖아요. 그 냄새가 확 퍼지니까. 근데 청국장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잡균이 서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콩콩한 냄새가 안 나요. 어, 굉장히 그 이 자체로서의 그냥 맛성분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는 이렇게 파란 부분이 많은 네. 게 맛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무가 이렇게 박혀있으면 네. 국 돋아주잖아요. 얘 잘 크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좁아져요. 근데 사실은 무는 북 돋을 필요가 없어요. 파란 부분이 많을수록 무가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동무는 겨울 무는 이제 저장무자 김장에 그러면 먹고 트름하지 않으면 산산만큼 좋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배추도 들어가요? 네, 생배추. 이렇게 그냥 무하고 두부를 먼저 안 익는 거 순서대로. 아. 그리고 두부는 좀 네. 오래 끓여야 이렇게 통통 불어야 찌개에서 두부의 맛이 나거든요.
호박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슷썰기로 해서. 이렇게 호구버섯이 가을에 버섯이 원래 제철이거든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냥 구워서 드셔도 되고 찌개에는 항상 들어가죠. 이런도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다 넣고 청국장은 맨 나중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청국장이 아주 구수하고 네. 이렇게 퍼지지 않는 맛. 청국장은 소금으로 가네요. 재료가 익었다 싶으면 청국장을 으깨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이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인다. 무슨 뭐 조개도 하나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고춧가루 안 넣고 이대로 먹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고춧가루 안 넣어요. 시원하고 개운한 금수암표 청국장까지. 지리산자락 농가 맛집의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일종의 이게 에피타이저처럼 식전. 우선 애들이 애기들도 오면 이거를 그거처럼 쥐고 그냥 먹고. 김치 못 먹는 애들도 많잖아요. 네. 네, 이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네. 부담 없이 먹더라고요. 스님의 손맛을 이어받아서일까요? 제자의 음식도 스승 못지 않았는데요. 스님한테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저도 채식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스님한테 오니까 채식이 맛도 있지만 예쁜 거예요. 눈도 즐겁고 또 만드는 과정도 즐겁고 먹을 때는 제일 즐겁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산골에서는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건체 같은 것도 다 말리시고 건체 거의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건체로 해서 묵나물 종류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하죠. 그게 이제 저희들은 가장 월동 준비고 이제 겨울에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거.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먹거리가. 맞아. 그러면 중요하죠. 많이 생활이 편리하고 변했지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먹거리, 무식주에 관련된 것은 손이 아무래도 가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식사 후 평소 차를 즐기는 주인장의 솜씨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와, 진한 쌍화차를 이렇게 또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고. 정말이도 다 다시 그러니까. 씻어서 다시 볶고 왔네요. 제가 사실 오늘 5시 좀 덜 돼서 일어나서 아침에 행사 하나 갔다 왔거든요. 요즘 많이 좀 피곤하고 몸도 계속 춥고 그랬는데 따끈한 밥 먹고 또 거의 보약 같은 이 차 한 잔 딱 마시니까 무슨 온천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 있죠? 재운하구나. 네, 손끝, 발끝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참 좋네요. 드시고 나면 아마 피곤이 좀 풀리실 거예요. 네. 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오늘 바쁘셨구나. 네. 아, 나 이거 뭐. 차 끓이면 들고 먹지 못해. 들고 먹지를 못해, 뜨거워서. 사람에게 또다시 따뜻한 기운을 얻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